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지스토어 8테라 외장 하드입니다. 근데 이걸 왜 샀냐면요, 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드가 가성비가 무지 좋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나스 장비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나스 장비가 어떤 거냐면 DS218 플러스 시놀로지 이 장비입니다. 여러분, 이 장비에다가 제가 하드를, 나스의 하드를 추가하기 위해 이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칼로. 이지스토어 WD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거 우리나라 매장에서는 팔지 않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 대구 전자관에 가서 WD 총판에 가서 이지스토어 하드 있나요? 물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라고 저한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건 뭐 네이버에 직구로 사시면 249,000원 정도, 21만원에서 24만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이렇게 딱 열면 하드가 있습니다. 하드가 보이시죠? 나머지 여기 있는 장비들은 뭐 미국에서 와서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다 버립니다. 이렇게 딱 까시면 이게 외장 하드가 나옵니다. 그냥 외장 하드만 쓰시려면 이걸 그냥 컴퓨터에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스에 장착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해를 해야 됩니다. 분해할 때 필요한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샤오미에서 구매한 연장 세트가 있는데요, 이 녀석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쵸? 밑에도 보이나요? 요 녀석이 보이시죠?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분해할 때 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카드를 쓰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카드가 요즘에 저희 아파트 같은 음식 종량제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좀 두껍습니다. 두꺼워요. 두껍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것도 두껍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일반 신용카드 쓰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체크카드나 뭐 이걸 뭐 어떤 분들은 6분의 1을 잘라서 하나 하는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면이 보이시죠? 이렇게 면이 보이시면 여기 뒷면 바닥에 되어 있는 미용과 상단 네 쪽에다가 이쪽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요, 이쪽 부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네, 보시면은 이제 제가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부분 보이시죠? 여기 밑에 여기는 전원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카드를 끼울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제가 카드를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걸로 이렇게 날카롭게, 여기 뒤에 보시면 틈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쭉 누면 여기 쭉 누면 딱 뭐 걸립니다.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들어가지면 옆모습 보시면 딱 걸리죠. 이렇게 딱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면 이게 된 겁니다. 이쪽 면이. 그래서 이렇게 전면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걸려 있죠. 이렇게 또 이쪽 면도 이렇게 다른 면 있죠. 보이시죠? 이쪽 면도 이렇게 카드를 밀어 넣으시면 뭔가에 걸리는 부분이 딱 있습니다. 여기 딱 있죠. 이렇게 딱 놓으시고 반대면 이쪽 면도 뭐 우린 반대면도 이렇게 쭉 걸리면 들어가집니다. 또 반대면도 또 두드룩 소리 납니다. 걸리시면 쏙 빠지죠? 쏙 빠집니다. 뭐 이렇게 중간에 탈착되는 잔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이시죠? 카드는 정보는 보이면 안 되고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이것도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레드 하드가 나오길 바랬는데 화이트 하드가 나왔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분해를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또 살짝 보십시오. 이렇게 축, 그렇죠? 쭉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드러내면 그냥 빠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빠지죠. 여기 고무 패킹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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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쇠로 된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쇠로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빼려면 이때 샤오미 육각 렌치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딱 고르시냐면 딱 빼시죠. 맨 밑에서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요 녀석을 빼서 요 녀석을 빼서 이렇게 딱 끼우시고요. 옆에 이렇게 돌리시면 잘 돌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리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돌립니다. 이걸 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나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사 이 녀석. 이 녀석은 십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빠지죠? 빠졌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그냥 가볍게 떼어주시면 되거든요. 슬슬 빠집니다. 이렇게요. 이 녀석 이렇게 플라스틱 빼주시면 이제 런저라 팔테라 하드를 해체를 한 겁니다.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이터 김입니다.